사랑 글로벌 홈처치 홍혜선 선교사. 피라벤 목사입니다. 네, 부부 성령 잔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주셨고요.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지옥을 입신해서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주님께서 지금 영상 집회나 우리 부부 성령 잔치를 통해서 입신하는 걸 허락하셔서 영안으로 지옥이나 천국 또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것들, 어떤 거 회개해라, 어떤 건 어떻다, 이렇게 기회 주시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그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책을 계속 쓰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쓰면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어떤 유통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걸 또막 해외 아마존닷컴에서 여러분들이 막 주문하셔야 되고, 막 그런 게좀 이렇게 편한,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예 그냥 주님께서 우리 저희 보고 책 쓰라는 것을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천국과 지옥에는 6권까지 썼지만 출판은 5권까지 했고요. 그래서 지금 7, 8, 9시 계속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영상으로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책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같이 보시죠. 비판을 비판을 받지 받지 아니하거든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비판하지 말라.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너희가 비판을 비판을 받을 받을 것이요. 것이요 너희가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리는 그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으로 너희가 너희가 헤아림을 헤아림을 받을 받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어찌하여 어찌하여 형제의 형제의 눈눈 속에 속에 있는 있는 티는 티는 보고 보고 내내눈눈 속에 속에 있는 있는 들보는 들보는 깨닫지 깨닫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보라, 보라, 내내눈눈 속에 속에 들보가 들보가 있는데, 있는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형제에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나로 나로 내내 눈눈 속에 속에 있는 있는 티를 티를 빼게 빼게 하라 하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비판에 대한 관한 하나님의 이 경고 이제 받고요. 또 우리가 인할링 단체 인할링 할 때도 비판의 영의 법칙, 그죠? 그런 거 얘기 많이 해드렸었는데, 먼저 같이 우리 기도 좀 하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실 분들은 한국말로, 또 편안한 언어로 기도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로 쉐케레베 야마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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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영혼육과 가게 내려오는 사탄 마신들을 성령 불러불러 대저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생명하느라 망가라반 나가라바 야마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하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아라반 나가라바 중국과 오사카라 북한과 일본과 이슈메 헤르베스 가르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와 러시아와 아리안나가르바 이란 이라크와 홀로그르바 연마세르베스 베트남과 아리안나가르바 온나가르바 캄보디아와 이슈메게르베 연마세르베 쇼크르보소소소 로마와 바티칸과 이레게레게레게레게레게레 오쇼크르보이 보미다와 이슈메게르베 연마세르베 캐나다와 호주와 아리안나가르바 홀로그르바 연마세르베 브라질과 이슈메게르베 연마세스 콜롬비아와 아리안나가르바 멕시코와 아리안나 스페인과 오르버토가르바 동유럽과 서유럽과 전 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수행 불러불러 되죠. 지역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말씀하느라 홀로바라 피올로 성령이여 오소서 알로볼로보라 비테 홀로보 알로바이올로토세 알로볼로보토 아가야 와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지옥을 좀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저하고 피로메 목사님께 앉아 있고요. 대면 예수님 항상 대면하는 그 테이블에 예수님께 앉아 있고 옆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종을 들고 있고요. 저희들 옆에서 같이 있는데 저기 아주 커다란 굉장히 커다란 스크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혜선이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했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화면을 샥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커다란 화면에 유명한 경제인이 나옵니다. 저는 그 경제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돈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저 돈 때문에 괜히 너무너무 부자 아주 커다란 회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는 손주로 태어나서 저걸 지키려다가 그죠? 괜히 영혼을 팔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좀 드렸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제인인데요. 저 사람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혜선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은 안다. 그러나 나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어떠한 경제인들은 이미 흑암 세력과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 전 세계에 있는 경제를 소위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또는 쥐락펴락 하는 척하는 그런 세력에게 계약을 할 때에 그 흑암 세력이 하라는 대로 한다라는 것에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하고 나서 그 대신에 그 회사를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사람이 이미 영혼을 팔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참 했었는데 기회가 없다고 이미 영혼을 팔았다고 사탄한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마치도 니네가 읽은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자 말고는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말한 그 부분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영혼을 사탄한테 팔고 그 대신에 무언 것을 커다란 것을 받은 자들 또는 앞으로 받을 거라고 사인한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너무 슬프네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단지 돈 회사가 커지게 하려고 물론 가족과 연관된 비즈니스지만 큰 회사지만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그 욕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인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저 회사는 앞으로 나의 백성들에게 또는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표를 손에 칩을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협박하는데 그 너희가 읽은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그 666 짐승표 칩을 만드는데 기술 제휴를 하는 또한 회사이기에 저 회사의 주인을 내가 어찌 저 회사를 사탄에게 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옥에 안 보내겠느냐 많은 사람들을 그 칩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옥에 안 가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앞으로 지옥행인 또 한 분을 또 한 명을 주님께서 화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정치인인데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그 사람이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5번, 6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도 이미 영혼을 사탄을 따르는 자에게 사탄에게 그의 영혼을 팔았다. 그가 무엇인가 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또한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파워가 힘이 생기기 하기 위하여 그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당장 오늘이라도 데려가면 그만인 것을 이미 판 지가 오래됐다고 영혼을 그래서 이미 마귀의 자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생명의 책에 올라갈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이유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해야 하기에 내가 지금 저 임무를 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저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접수하셔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그걸 떠나서 너희들은 보는 사람마다 그들의 영혼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쓰실 거라고 기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님께서 지금 좀 시간이 바빠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너링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신 분들 그 대기자 순으로 좀 해드리고 있지만 왜냐면 이너링 할 때 제대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많이는 하루에 못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주실 테니 끝에 자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의 끝에 자요.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끝에 히자로 끝나시는 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대언으로 전달합니다. 아라바나가라발랄라 가라바염마스르베시아가라바호레레레르하레레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우리들의 영혼육과 각에 내려오는 사탄 메신들은 성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성명하느라 올로발라바라보여도이어서 알로 이사하다 이올라볼라비요도 알로비올로이올로다 이올라바라크라 이올라바리테이세이데 올로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알라바나비아다이야 오이요. 자, 주님께서 끝에 이름이 히자로 끝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달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있으신가 본데 자녀의 누구와 혼의 묶임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혼의 묶임이란 물론 다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이렇게 집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걱정하고 이 자녀에 대해서 혼의 묶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고 혼의 묶임을
너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아이들, 마약하는 아이들, 또 섹스 중독에 빠진 아이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방황하는 아이들, 또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 낙태하는 아이들, 그 수많은 또 먹을 게 없어서 술 같은 거 먹고 이상한 거 마약 비슷한 거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너가 품어주는 기도를 하라고. 너가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도대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개구리인가 두꺼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약간 허풍으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 사람의 영혼육의 역사는 말 많은 영, 허풍의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다음은 끝에 이름이 숙으로 끝나시는 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나 혹시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올라바라바라 비야 볼라비야 올라바라바이다 이오도이세 올라바라바라비야 다이사 알로보이테이세이테 올라발라보오 이알라발라비야비요보토 알라보이테이세이테 올로발로비이테 이올라바라카라비야다 이올로로보 알라바나비야다사 이요 알라바리 오 아야발라보라비요다라 이셰라발리야다세 올라바나비야다이세 올로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아타라비야다이테 올라비야다사 올라바라키다이레 올라 이올라보리세이테 올라바이테 올라바라보라이 올라바나비테이세이테 올로발라 이아사라키토보세 올라바 이분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세마포가 있는데 보통 세마포가 하나인데 이분은 한 서너 벌이 돼요. 근데 어떤 세마포는 약간 눈길이한 세마포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깨끗한데 끝에 부분이 조금 약간 기스가 났다 그럴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찢어졌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세마포는 이렇게 검은 점이 땅땅땅 찍혀진 게 있고 또 어떤 세마포는 이렇게 많이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이분은 이 여자분은 세마포가 이렇게 많나요? 여쭤보니까 이 딸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어떤 목회자한테 상처의 말을 좀 받으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종교라는 틀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것을 그동안의 인생에서 짜왔다고. 근데 그렇게 너가 인위적으로 너가 너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내 안에서 자리를 하는 것이지 네가 이런 스타일로 내가 신앙을 해야지 이런 스타일로 해야지 이런 스타일로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깨끗한 세마포를 이렇게 건네주시는 장면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너의 자녀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말고 그들이 순교가 되든 휴거가 되든 오로지 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예를 들어 뭐 내 자식들이 꼭 휴거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이런 식의 기도보다는 내 자식들이 회개하고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 자녀들에 대한 뜻을 이루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세마포에 더 어울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끝에 이름이 옥으로 끝나는 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알라발라바라비야타 이올라발라바이야타 이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알라비야로 이올라발라비요사리이테 올로바라비이타 이세이타 올로보 바라보이세 이올로 알라바라비테이레 알라바이오토소 알라보이오토라타 이올로볼레비오시테레 알라바라비오타 아야다야 세레비야다 알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머리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성령님께서 뭘 회개하라고 하셨냐면 인생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과 비교를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그런 지혜와 똑똑함으로 어떤 몇몇 사람들을 인생을 이렇게 리드를 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도 인본주의의 결과는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항상 누가 됐든 어떠한 인간이 됐든 하나님과 카운슬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상담을 해야지 너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정해서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그 사람들을 너가 도와주고 싶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진심으로 겸손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숙으로 끝나는 그분 제가 뭐 하나 전달을 안 했는데요. 이분은 여자 성도들 그리고 여자 목사 사모님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회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게 중보기도 담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끝에 경으로 끝나는 분인데요. 같이 기도합니다. 올라바라비오토 라바라카리오타 이올라쉐리테 알라바라보라이테 올라바라비테 이쉐라바라비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올라바
세. 오. 울증의 영과 과거 집착의 영은 승리 블러블러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소명하느라 아리안나 가라발랄라 가라와 이엄마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호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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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라만나 가라와 홀라 가라바 이엄마스 아가라만나 가라바 온나 가라바 로라라 가라바 이엄마스 르베샹 가라바 예수의 피로 망가라바 혼나 가라바 이엄마스 오샤샤 오샤샤 오샤샤샤샤 주여로로 가라바 이엄마스 르베샹 가라바 안나 가라바 혼나 가라바 샤가라바 오삼마 가라바 샤가라바 아라라라 하라라라 하라라라 오슈마 가라바 쇼가라바 쇼가라바 샤카라바 혼나가라바 사카라바 알라가라바 연마세 이쉐쉐 이쉐쉐 이쉐쉐쉐쉐 가슴 속에 있는 굉장히 까만 커다란 구멍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어떤 우울증의 영이나 과거 집착의 영, 자살의 영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종류의 일단 악령을 내쫓는 기도를 했는데 어서 늪에 또 빠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분을 이렇게 빼내 주시는 걸 보여 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3일에서 가능하면은 몸이 괜찮으면 5일 안 그러면 3일 금식을 하면서 물 마시는 금식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둠 속에 너 자신을 일부러 빠지게 허락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보혈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이나 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찬송 틀어놓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셨고요.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자살하면 지옥행위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그 가게에 우울증 영이 공격하는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우울증의 마귀, 우울증의 악령, 또는 자살의 악령, 과거 집착의 악령, 용서 못하게 하는 악령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네, 부부 성령 잔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거 이어서 하시라고 하십니다. 자, 마침 기도 우리 피르벤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서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많은 가정들과 정병원들을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이제 WCC 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주여. 이제 그들에게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오는 주여. 가정과 영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주여. 주님 모아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분명하게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WCC 속한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천국 천사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아버지 저희들 성령 부부 성령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통하여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 주여.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주여. 영원한 삶을 주여. 어떻게 결정짓는가 아버지 주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데 주여. 이 삶을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승리의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의 형주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